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19년 1회 수질환경 기사 세 번째 과목이죠. 방지 기술 보도록 할게요. 자, 41번 문제 요거는 이제 뭐 하는 문제예요? 산성 폐수가 있죠. 그 옆에 또 다른 공장에서 또 산성 폐수가 나와서 두 개를 섞었을 때의 pH가 얼마인지 구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pH를 구하려면 먼저 이제 섞었을 때의 혼합된 수소이온 농도를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자, 지금 보면은 산에다가 산을 넣어서 섞은 거죠. 그럼 그때의 혼합 농도, 수소이온 농도. 제가 여기서 이제 노말 농도 N으로 쓸게요. 자, 그러면 공식이 어떻게 돼요? 유량을 더한 거분에 각각의 유량 혹은 부피를 이제 곱한 거. 요거를 또 더해서 유량 더한 걸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때 산1과 산2가 있어요. 요 산1을 제가 뭘로 볼 거냐면은 지금 공장에, 그러니까 1공장이라고 할게요. 1공장에 이제 뭘 구하셔야 돼요? 노말 농도랑 그 다음에 유량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2공장에 역시 노말 농도랑 유량이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1공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pH가 얼마래요? 2.5래요. pH가 2.5일 때 우리 수소이온 농도는 얼마가 되나요? 자, 우리 pH랑 수소이온 농도 차이 요거 정리해 주시면 되죠? 수소이온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pH 승하고 같아요. 그래서 pH가 2.5면은 수소이온 농도는 얼마? 10의 마이너스 2.5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산성 폐수 유량이 500큐빅미터 퍼 데이죠.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이 공장에서는 pH가 얼마? 6.5니까 10의 마이너스 6.5 승이 되고요. 그다음에 유량은 얼마? 많이 되겠네요. 자, 지금 유량 단위 다 똑같고, 그다음에 농도 단위도 똑같기 때문에 두 개를 어떻게? 같은 거를 섞으면 더하면 되죠? 더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500분의 만 분의 10의 마이너스 2.5 승 곱하기 500. 그다음에 10의 마이너스 6.5 승 곱하기 만 해서 계산을 해주십니다. 그랬더니 수소이온 농도가 얼마? 1.50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이제 뭘 구했으니까, 수소이온 농도를 구했으니까, 이제 pH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pH는 네,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 농도죠. 그래서 1.50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에 마이너스 로그를 취해주시면 답이 3.82가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에요. 자, 요거 하나만 더 정리하고 갈게요. 지금 보니까 산에다가 산, 같은 걸 섞었죠? 그러면은 여기는 뭐가 되고, 플러스가 되고요. 산에다가 연기를 섞으면은, 다른 걸 섞으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리고 얘는 누가 돼요? 만약에 산이 더 많으면은 얘가 수소이온 농도가 되고, 만약에 마이너스를 넣었는데 연기가 더 많다. 그러면은 이 값은 혼합돼서 남은 거는 OH만 남겠죠. 그래서 요게 산 연기일 때는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왜 그래요? 중화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가 빼기가 된다는 거 정리해주세요. 자, 그다음 문제 42번 볼게요. 생물학적 폐수 처리 반응과 그것을 주도하는 미생물 분류 중에서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자, 여기 지금 화학 유기 영양계가 나와요. 화학 유기 영양계는 뭐예요? 화학 영양계 그러면은 우리가 화학 에너지를 이용을 하는 건데 유기면은 뭘 이용한 거예요? 탄소원을 유기탄소 이용한 애죠. 그죠? 그래서 화학 유기 영양계 유기탄소 이용하면은 뭐라고 하나요, 우리가? 종속 영양 미생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활성 슬러지는 종속 영양 미생물이고요. 그다음에 화학 에너지를 이용하는 애, 그러니까 화학 유기 영양계가 맞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보니까 뭐 광유기 나오고 화학 유기 나오고 화학 무기 나오고, 요거는 이제 뭘로 나눠지나요? 화학 에너지를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화학이 붙고요. 그다음에 빛에너지를 이용하면은 뭐가 붙나요? 광이라는 말이 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로 이용하는 에너지원이 화학 에너지냐? 그러면은 화학 합성 혹은 화학 합성 미생물. 그다음에 빛에너지를 이용하면 광합성 미생물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 광합성 하는 애는 조류 같은 애. 한마디로 햇빛 받아서 자라는 애. 그래서 대부분은 이
화합성 미생물이에요. 광합성 미생물은 광합성 하는 애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탄소원으로 유기탄소 이용하면 뭐라고 하고, 종속영향 미생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무기탄소 이용하면 독립영향 미생물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볼게요. 활성 슬러지는 광합성 안 하죠. 그러니까 화학합성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 이용해요? 우리 유기물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종속영향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종속영향이면서 화학합성인 애를 우리가 화학 유기영향계라고 하니까 1번은 맞네요. 2번 볼게요. 질산화 미생물은 우리 독립영향 미생물이죠? 그 다음에 얘도 역시 광합성 못하니까 화학합성 미생물이에요. 그래서 독립영향계 화학합성 미생물이니까 독립이면 무슨 탄소? 무기탄소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화학 무기영향계라고 하죠. 그래서 2번도 맞아요. 3번 볼게요. 탈지 미생물은 이제 활성 슬러지랑 똑같아요. 그래서 종속영향의 화학합성. 그래서 화학 유기영향계. 그다음 회전원판 미생물도 활성 슬러지랑 똑같은 미생물이니까 화학 유기영향계가 됩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했나요? 광유기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